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것은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오늘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된 코롱 티슈진의 이야기입니다. 자, 코롱 티슈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한 2분 전에 기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7,682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역시 42% 줄어든 수치고 전기 대비했을 때 2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65%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어제 현대차의 실적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기아도 역시 이번에 품질 비용으로 1조 5,400억 원 넘게 이것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 보시면 역시 23조 1,616억 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확실히 현대차든 기아든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품질 비용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차, 기아가 모두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영업이익이 7,68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2조 1,800억 원 정도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품질 비용 1조 5,400억 원 정도를 빼게 된다면 이것이 컨센에 과연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에도 좀 실망스러운 실적일 것이냐. 어제 현대차는 일단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들이 시장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기아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오늘은 좀 반등세가 분위기가 바뀔지 체크는 계속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약보합권, 기아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티슈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뭐 관심 많으시지만 티슈진을 사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네. 3년 5개월이 넘게 거래가 안 되다가 정말 계좌 한 켠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아마 이제 두고 계셨을 텐데요. 자, 코롱 티슈진이 어떻게 거래 재개가 된 건지 이것 좀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전에 제3시장에서 거래를 했을 때 상장 페이지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주식 막 들어와서 초기 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쵸. 그래도 지금 최근에 신라젠과 코롱 티슈진이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주분들이 많이 안도감을 좀 가지셨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거래는 재개됐지만 앞으로 흐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롱 티슈진과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코롱 티슈진을 살펴보면 이제 코롱 티슈진은 2017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유전자 골 관절염 허가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보사는 1회 투여만으로 통증 완화와 무릎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꿈의 신약으로 좀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11월 코스닥 상장 이후에 미국 임상 3상이 돌입되면서부터 관절 세포로 알려졌던 이 주세포가 신장 세포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식약처에서 품목화 취소 그리고 주식 거래 정지 미국 임상 보류 결정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 12월에 이제 인보사에서 미국 임상 3상 그 환자 투약을 재개했고 추가 적응증인 고관절 골관절염의 미국 임상 2상 계획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코롱 생명과학이 싱가포르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와 7,200억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하면서 좀 기사회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볼 것은 코롱 티슈진이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작년까지 네. 영업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자 유상 배정을 통해서 한 2회 정도 유상 배정을 받았는데 그 규모가 388억, 355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명예회장이 한 102억 정도 사재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
추가적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80개 기관에서 108명의 환자 투약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오롱 티슈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뭐 주가의 상승이 좀 기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흐름을 볼 때 또 신라젠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네. 신라젠은 2020년 5월에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해서 거래가 좀 중단되었죠. 그래서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등락폭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로부터 유사분열 관문 억제제인 BLA-0892를 도입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팩사백 이외의 기존 후보 물질을 또 조금 더 보유하는 그런 그 흐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것은 스위스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에 따라서 계약금 1,400만 달러를 주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향후 개발 단계별로 지급해야 될 그런 단계별 기술료,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것을 3억 2,100만 달러를 추가로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상에서는 이 마일스톤이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뭐 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이후에 마일스톤의 90% 이상을 산업화 직전인 신약 허가 신청 단계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우선은 돈에 대한 좀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연내 이제 미국의 일상을 이제 신청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BLA-0892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그 뭐 바실리아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요. 네네. 바실리아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것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TKK하고 PLK1으로 나눠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그런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유도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 이게 이제 일상이 시작되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팩사백이 이제 이상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2상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 수출 계약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신라제는 아직은 일상에 머물러 일상 이제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패사백도 이상에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은 신라제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연달아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 쪽이나 신약 개발 쪽에 다시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쪽 네. 섹터나 테마를 저희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쪽으로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세 가지 종목을 좀 보겠는데 네, 우선 HLB 테라픽스하고 보령, 그다음에 신라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신라젠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네.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오늘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이전에 지금 10월 13일 날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다음에 갭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을 한 다음에 17일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진 다음에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는 지금 10월 13일 날 종가인 10,850원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듯 합니다. 그래서 10,850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당분간 224선까지 좀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850원을 기준선으로 잡고 조금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령 한번 보겠습니다. 보령을 한번 보면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좀 보이시죠? 네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까지 어떤 뭐 그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좀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매수 매도를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화살표를 좀 만들었는데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화살표가 생기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평선이 상승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12이나 224선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1,800원하고 12,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HLB 테라픽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전에 지금 9월 달에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매도선을 막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224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지수가 내려오는 그런 바람에 지금 224일선 살짝 깨긴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보시고 지금 현재 가격인 21선에 13,600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중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약 개발 관련주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최선호주로 어떤 거 좀 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령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흐름상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높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적으로는 1,800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 목표가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보령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바로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예전에 지금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자회사인 리퀴온을 좀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이 리퀴온을 흡수 합병을 했는데 여기다 보면 지난 이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BR101801 이걸 개발 중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일상에서 환자 9명에서 1명이 종양을 없애는 완전 간회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11월에 작년 11월에 올해 지난 11일에 FDA 희귀약품으로 선정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 쪽에서는 이 그 완전 간회를 보인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회사를 흡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보령에서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그 2상이나 3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라젠과 그 뒤로 코롱 티슈진이 오늘 또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신약 개발 쪽에 많은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보령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보령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